네, 인증평가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이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후 올해 훈련기간 인증평가 추진 방향, 그리고 2단계 역량평가 중 성과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기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사업 흐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의 훈련기관이 처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가 신청 전에 반드시 훈련기관으로 등록 후 인증평가 신청기한 내 평가 신청을 완료하고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인증등급을 부여받으신 기관은 원격훈련 심사센터에서 실시하는 과정심사에 참여하신 후 적합받은 컨텐츠에 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시신고 후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영하신 훈련에 대해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부정훈련관리센터에서 운영 중 종료된 과정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의심기관에 대한 관할고용센터에서 합동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리고 과정 운영 시 부정 부실 훈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에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인증평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크게 실업자, 재직자, 그리고 특화훈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관련 법령은 해당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훈련기관 인증평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증평가의 목적은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 지원 훈련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인증평가의 목적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번 연도에 훈련 실적이 발생하게 되면 내년 평가에는 대부분 실적 보유 기관으로 분류되어 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 보유 기관은 화면에 보이신 것 같이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역량평가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2단계 역량평가가 현장 100점으로 진행되었던 신규 기관 평가와는 달리 실적 보유 기관은 평가 대상 연도에 발생한 훈련 실적을 바탕으로 훈련 성과평가 60점, 그리고 현장평가 40점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우선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는 인증평가를 실시한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준법성 평가와 재정 건전성 평가로 나뉘는데요. 준법성은 행정처분과 임금체불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재정건전성은 평가 신청 때 같이 제출해 주신 세금 체납, 신용수준 등의 자료를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1단계 기관건전성 평가에서 감점 20점 미만으로, 즉 적합을 받으신 기관은 2단계 역량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HR넷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그 평가위원들께서 직접 기관을 방문하셔서 여기 다섯 가지 항목 보시면 기관 경영, 훈련 과정 관리, 훈련 인프라,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증평가 추진 방향입니다. 이번 연도부터 실적 보유 기관의 인증등급은 기존 1년 인증을 부여했던 방식과는 달리 이번 인증평가부터 평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3년 인증등급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인증류의 등급이 부여되며, 60점 이상일 경우 3년 인증등급이 부여됩니다. 우훈련 기관의 경우 성과평가 및 현장평가 각 배점의 75% 또는 80% 이상 획득기간 중 우수훈련 기관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우수훈련 기관으로 선정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공지될 2019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제공구와 앞으로 안내될 인증평가 제도 개선 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증등급 활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인증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이제 인증등급은 이제 훈련 과정 인정 및 승인 시 반영되며, 우수 훈련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과정 심사 우대 및 회차 제한 미적용 등의 혜택이 부여됨을 안내 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2단계 역량평가 중 성과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 그림과 같이 성과평가는 2단계 역량평가 100점 중 60점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성과평가는 평가 대상 연도 발생 실적에 따라서 실업자 훈련으로 평가받는지 재직자 훈련으로 평가받는지에 따라 평가 항목이 달라집니다. 재직자 훈련 기관은 앞에 보신 것과 같이 수료율, 수요자 만족도, 훈련 과정 등급,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 개설률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업자 훈련을 실시하신 기관은 취업률, 수요자 만족도, 중도 탈락률, 과정 운영 실적,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 개설률 항목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지금 역량 교육에 참여하신 기관들은 대부분 재직자 훈련만 운영하신 기관들로서요. 실업자 훈련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향후 적용될 재직자 훈련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안내를 드리며 참고적으로 산정 기준은 19년 인증평가 기준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재직자 훈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직자 훈련 지표 중 20점을 차지하고 있는 수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료율은 2018년 훈련 종료 실적 있는 과정을 대상으로 실적 인원 중 수료한 인원 비율로 산출합니다. 성과평가는 HRD 내 자료로 자료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수료 보고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수료 인원으로 분류된 인원만 수료율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20년 인증평가가 19년 인증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면 19년 종료되는 과정 중 수료 인원으로 분류된 인원이 수료율에 포함되므로 19년 훈련이 종료되시는 훈련에 대해 HRD 내에서 수료 인원을 확인하면 내년도 인증평가에 반영되는 수료율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배정 기준은 해당 기관의 수료율을 전체 평균 수료율로 나눈 달성 비율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내되어 있지 않지만 지표별 등급표는 18년 인증평가 설명의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19년 전체 평균 수료율은 성과평가 실시 전으로 안내가 어려우나 참고적으로 작년 18년 인증평가 전체 평균 수료율은 86.6%로 이 점 참고하셔서 이번 연도 수료율을 좀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료율에 대해 예시를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땡땡 온라인 교육원은 실시 인원이 100명이고 수료 인원이 94명이기 때문에 수료율은 94 나누기 100명을 해서 94%가 됩니다. 전체 평균 수료율이 90%라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는 달성 비율은 94% 나누기 90%로 여기는 104.4%가 나오게 돼서 7등급 중 달성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에 대한 점수가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수료율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수요자 만족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요자 만족도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훈련이 끝난 후 수강생들이 입력하는 온라인 수강평과 조사 전문 업체에서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한 훈련생 및 기업체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점수를 각각 1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 위탁 훈련을 실시하신 기관은 신청 시점이 되면 수료생 및 기업체 담당자 관련 정보를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에 제출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출할 경우 만족도 조사에 0점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료하신 훈련생하고 그리고 훈련생을 맡기신 기업체 담당자분의 연락처를 정보를 잘 정리해 두시면 저희가 평가 시적 시 도움이 될 거고 또 저희 쪽에서도 기관의 수요자 만족도 조사도 원활히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잘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 위탁훈련 실시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훈련만 실시하신 기관인데요. 이 기관의 같은 경우는 훈련생 점수를 20점으로 환산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자 만족도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그 다음으로 훈련 과정 등급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과정 등급에 같은 경우에는 종료일 기준 18년 대 운영한 훈련 과정의 등급에 따라 평균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앞에 보시는 표와 같이 A등급은 5점, 그리고 B등급은 3점, C등급은 1점을 부여하겠고요. 이 모든 운영 과정을 다 더해서 평균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측정성 항목입니다. 해당 지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 품질 향상 센터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HRD 넷과 LMS 수료 건수 일치율과 HRD 넷 수료 건수와 LMS 수료 기준 충족 건수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연계 데이터의 일치 건수가 0건인 기관은 특정 구간에 상관없이 0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과평가 지표인 마지막으로 개설률 지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설률은 심사 발급 코드 기준으로 2017년도에 신청해서 승인된 과정이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개설한 과정수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 비율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훈련기관들께서 분량 변경 심사 과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기관에서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데요. 분량 변경 심사 과정을 거친 과정은 변경장 심사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저희가 관조해서요. 이 중 하나라도 개설할 경우 개설률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점 생각하셔서 과정 개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개선율이 개설률 평가가 이번 연도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가정하면요. 18년도에 승인받은 심사 발급 코드 기준으로 1년 이내 개설 여부를 확인하시면 내년 인증평가에 반영되는 해당 기관들의 개설률을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수료율과 마찬가지로 19년도 전체 평균 개설률은 좀 안내가 어려우나 참고적으로 18년 인증평가 전체 평균, 재직자 훈련 전체 평균 개설률은 69%가 나왔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내년 개설률 예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해당 지표 개설률 같은 거랑 전체 평균 개설률은 저희 HR등대 심사평가 시스템 인증평가 공지사항에 가시면 18년도 공지사항에 가시면 거기에 첨부 자료로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 확인하셔서 기관 운영하시면 됩니다. 개설률도 예시를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해당 훈련 기관에 보시면 2번 과정은 미개설 과정이고요. 3번 보시면 개설은 했지만 적합일이 17년 4월이고 적합일은 17년 10월이고 개설은 18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이건 1년이 지나쳤기 때문에 저희 개설률 평가를 할 때는 개설된 과정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4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심사 발급 코드 같지만 훈련 과정 보시면 훈련 과정이 두 개입니다. 하지만 동일 과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두 과정을 모두 개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한 과정으로 저희가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 기관의 개설률 산정 대상이 되는 과정은 네 과정이고 개설은 두 과정이 했기 때문에 이 기관의 개설률은 50%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평균 개설률이 70%라고 만약에 가정하게 되면 50% 나누기 70은 71.4%로 이 개설률도 7등급 중 달성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가 부여받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개설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훈련과 NCS 훈련 과정, 그리고 블렌드도 훈련 과정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표와 같이 스마트 훈련 과정은 개발을 했느냐, 운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훈련 개발 실적이 있을 경우 1점을 부여하고 저희가 평가 대상 기관에 운영을 했을 경우 1점을 부여해서 최대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CS 훈련 과정 개발 운영 실적입니다. 스마트와 비슷하게 NCS 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 실적은 심사 적합 및 운영한 과정의 비율에 따라서 최대 1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정 기간은 스마트 훈련 과정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렌디드 과정 및 과정 개발 및 운영 실적도 실적 유무에 따라서 개발 실적이 있을 경우 1점을 부여하고 운영 실적이 있을 경우 1점을 부여해서 최대 2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직자 훈련 평가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그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운영을 하면서 도움이 되실 만한 홈페이지나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심사평가 정보 확인은 저희 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팟캐스트를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훈련 기준에 대해서는 앞에 보시는 NCS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면 기관 운영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또 훈련 운영하실 때 정보 관리에 대한 사항에 앞에 보이시는 홈페이지를 좀 활용해 주시고요. 이제 훈련 기관 운영을 위한 이제 교육 콘텐츠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인증평가에 대해서 마치겠는데요. 인증평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앞에 보이시는 경로로 유선이나 Q&A 게시판을 통해 질의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